비브리오 폐혈증으로 치료를 받던 광양 지역 주민 2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. 올해 비브리오 폐혈증 사망자 8명 중 2명이 광양에서 발생했지만 광양시는 지역 축제가 위축될까 봐 쉬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상환 기자입니다. 광양의 한 횟집입니다. 이 식당에서 지난 8일 전어회를 먹은 59살 이모 씨가 사흘 뒤 병원에서 숨졌습니다. 비브리오 폐혈균에 감염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이분은 이제 그 좀 기저질환이 있어요. 비형 간염 부분자고 2015년도에 그 지방간 치료 받았었고 세 분은 공동 수치를 같이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이상은 없으셨어요. 지난달에는 광양에서 60대 남성이 어패류를 날로 먹은 뒤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숨졌습니다. 올해 전국 비브리오 폐혈증 사망자는 모두 8명. 전남에선 유독 광양에서만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. 상황이 이런데도 광양시는 사망자 발생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보도 자제 요청을 하는 등 쉬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다음 달 14일 열리는 전어축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습니다. 이런 사안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폐업도 아니십니까? 이런 상황에서 보도가 좀 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비브리오 폐혈증은 3군 감염병입니다. 감염병이 발생하면 국가와 지자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. KBC 이상환입니다.